자, 안녕하세요. OKG 오길준입니다. 궁금하면은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오길준을 검색하면은 그 안 좋은 말에서부터 다양한 게 있습니다. 네, 과거의 자료들. 일단 그 21번을 가는데 21번 가기 전에 20번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덜 얘기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문법이 뭐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랬던 것은 기억을 하시죠. 뭐 제 관해서였고 와이였고 그러니까 문법으로 낸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뭐 어떤 부분들 제가 또 이제 했더라. 뭐 이런 부분 여기 이제 원형에 쓰인다 하는 거라든가 저 레슨 수일치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여기서는 ing 이렇게 간다 했고 하여튼 좀 그 뭐 좀 그 강조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대부분 그냥 막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줄을 걷던 것 같네. 그죠? 뭐야? 라이냐 레이냐 하는 뭐 이 정도. 그래서 문법에서는 이제 이 정도는 그 생각을 해라 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그냥 뭐 하고 뒤로 갑니다.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21번의 밑줄 의미였으니까. 자, 밑줄 의미 부분에서, 가면은, 요건 그냥 읽어보시고, 해설 강의가 아니라 변형 강의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변형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 네, 갑니다. 밑줄 의미.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전체 내용은 어떤 원칙이나 이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마치 그 단순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인스쿨스 학교에는 there is one curriculum, 한 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과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옳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one right formula, 한 가지 옳은 공식이 있다네요. that spit out on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정형화되어진, 그러니까 표준화되어진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뱉어내는 이런 것이 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이렇다 하는 거. 여기서 스피드아웃이라는 얘기는 뱉어내다 하는 건데 학교 교육에서는 딱 정해진 정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Textbook with grand title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입니다. Textbook이 주어가 되는 거고 텍스북이 주어가 되는 여기서 같은 피직스는 이건 학문명이니까 이건 복수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동사는 이놈이 동사인데 주어가 이놈이 주어기 때문에 이놈이 동사가 된다 하는 거. 뭐 문법으로 내릴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좋을 때는 문법을 낼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형 가치가 훨씬 높은데 그거는 문법으로 낸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급만 해주는 거죠. 문법으로 내가 낳는 건 간에 다른 데서라도 좀 이제 그 다른 지문에서 봐도 이런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라는 얘기죠. 교과서인데 아주 아주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예요. 그러니까는 물리학의 원칙과 같은 이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는 매지컬리 마술적이게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마술적이게도라는 표현은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미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아주 맛을 쪼기게도 이렇게 되는데 드러내줍니다. The principle.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그 인용부호가 있을 때는 이거는 실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반어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특정하게 딱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다른 분야에서 쓰던 거라든가 이런 걸 차용해서 쓰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반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돼. 그래서 원칙 그러면 실제로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이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걸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술적이다 하는 부분까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분석이라고 해서 그 구문 분석 이런 강의를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구문 분석까지 대부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 흐름 분석이 수능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의미상 흐름과 시간상의 흐름 그래서 순서 문삼 연결은 시간상의 흐름이고요. 의미상 흐름이 이런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거 뭐
뭐 하는 거 다 이제 그쪽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어휘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한 이름 가진 이런 원칙들은 마술적으로 드러내준다 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데 원칙이라는 거예요. 실제 원칙도 아닌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In 300 pages에서.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할게요. 그 매지컬리 이 부분.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디에서 보이냐면 300페이지나 되는 것 속에서 원칙을 마술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이게 실제로 원칙이 어떻다냐. 원칙이 복잡하다요. 복잡하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야. 단순하지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이거 지금 밑줄 친 의미로, 이 부분도 의미로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On authority figure. authority는 이제 권위 있는,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권위 있는 인물이 물리학자, 뭐, 무슨대 물리학자,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step up to the lecture, to peers, 올라갑니다. 연단에 올라가요. lectern입니다. 연단에 올라가요. 강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무엇을 더 truth. 그럼 여기서 이 더 truth라는 것도 역시 진실이라는 편인데 사실상 이놈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한테 여기서 feed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입시킨다 하는 거예요. 주입시킨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 교육에 좀 그 강압적이고 획일화시키는 거 이렇게 되는데, 획일화라는 개념은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스탠다드아이즈드 한 대답을 원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진실을 그죠 그냥 그 입력시키려고 강의를 한다. 실제 강의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As theoretical 이론적인 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로 그로스라는 사람이 explained in his novel lecture. 뭐 노벨상 받은 어떤 이제 강의를 했나 봐,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분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렉처 해가지고 실제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대시 여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컴마를 써버렸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set that 할 때 그 컴마로 해가지고 리포트 대시라든가 빌리브 대시라든가 했을 때 그럴 때나 쓰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별로 쓰질 않아요. 근데 컴마로 대시했는데 대시 있는 걸로 보라 하는 거죠. explain that 정도로 보면 됩니다. 뭐라고 이제 그 강연에서 설명을 하냐면 textbook open ignored many alternative paths. 이 교과서는 해결하던 것만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것만 이제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결국 어쩌게 돼? 여러분 봅시다. 빈칸은 어느 부분이 빈칸이냐 하면은요, 이 텍스북이 종종 이그노 무시해버린다. 많은 대안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정해진 원칙이 아니라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이 됩니다. 빈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안들을 무시해버려요. 어떤 대안이냐면은 The people wonder down. 사람들이 wonder down.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이제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wonder는 그냥 헤맨다 하는 거예요. 헤매는 의미가, 의미를 보자 하는 거예요. 헤매는입니다. 원칙도 진실도 아니고 원칙도 아닌 것을 원칙인 것처럼 강요해서 입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헤매게 되는 다른 대안들을 무시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대세 가치관입니다.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또 무엇이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ignore의 목적어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나오고 ignore의 목적어가. 또 무엇을 무시하냐 하면은 많은 잘못된,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false clue. 잘못된 어떤 단서들, 그들이 따랐던 잘못된 단서들을도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많은 misconception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도도 잘못된 거, false도 잘못된 거, misconception도 잘못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도 못 보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보게 만든다 하는 거죠. 단어로 간다 치면 이분에서 어휘 문제로 간다 치면 여기서 ignore가 어휘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magical이라는 단어로, 단어로 간다 하면은, 여기서는 단어로 간다 치면 스탠다드다. 다이즈라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We learn about Newton's law. 그럼 여기서 같은 지금 잘 생각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Newton's law 법칙이다 하는 건데, 이 법칙이라는 건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게 principle을. 그죠? 이 truth라는 거나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이 law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단어로 가치가 있다는 아닙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표시해 놓은 것만 딱 보고 가냐. 들어야 돼. 이해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는 거죠. As if,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문법일 때 같은 경우는 as if 다 하면은 가정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As if they arrived. 마치 그것들이 이제 이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얀색 이렇게 주는 것은 어법 개념이에요. 마치 그것들이 도착한 것처럼 무엇으로? By a grand divine invitation or a stroke of genius.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봐봅시다. 이건 이제 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죠? 노란색 해놓은 거, 음이. 그럼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부분만 생각해요. arrive부터 줄을 긋건 어쩌건 상관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그어도 상관이 없고. 성스러운이죠. 그죠? 근데 엄청나게 해서 이제 큰 이제 성스러운 어떤 초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내지는 혹은 와 stroke of genius. 이 천재의 한 획, 한 획이라는 얘기나 단칼에 한 번, 한 획이 되기도 하고 한 번 붙질이라든가 한 방, 천재의 한 방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아주 성스러운 초청장이라는 얘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으로서 도달한 것처럼 마치 도달한 것처럼 배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내지는 오류가 없다. 분명하다. 그죠? 절대적 분명. 분명하다 내지는 진리이다. 이 의미가 됩니다. 이거 자체는. 인 것처럼 우리는 배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뉴턴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여기서는 배웠는데, 진짜처럼 배웠지만, but not the years. 그렇지만은, 무엇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 하는 거죠. not the years에서, 이분에서 보면은, not the years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시돼야지, years 해가지고 when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he spent 다음에 spent the years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놈이 앞으로 가서 생략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spend 다음에는 spend 시간 ing 이렇게 나오죠. ing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세 개가 나올 때는 문법으로 낼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구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고 무엇을 대문 여기서 이 대문 무엇인가 하면 이 대문 위에 있었던 법칙들이죠. 이 법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완전한 게 아니라 이걸 원칙이라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또 나중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결국 그게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봤던 대안적인 방법이 또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죠? 배우지 않고 그죠? 마치 그냥 한 방에 나온 것처럼 뉴턴의 법칙을 우리는 배웠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The lost and Newton failed to establish. 이 뉴턴이 여기서 establish라는 얘기는 확립하다 하는 의미예요. 확실하게 하는 것을 확립하는 거니까는 이게 진리야라고 확립하는 것을 실패했던이죠. 단어로 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뉴턴이 확립하지 못했던 법이란 얘기지. 확립하지 못했던 법. Most notably his experiment in alchemy. 가장 두드러지게도 무엇에서 하면은 이 그 연금술이죠. 연금술을 실험에 있어서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연금술 연구도 했었나 봐요, 얘가. 근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연금술 실험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여기서 그 유시가 가르치는 것이 엑스페리먼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술 실험이 시도를 했었는데, and spectacularly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보기 좋게죠. 확실하게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확실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게 attempt to로 연결돼요. to turn lead into gold.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turn, 여기서 lead가 아니라 red입니다. turn red. 이건 납이야. 납을 무엇으로 고치려고 금으로 고치려고 했던 이제 연금수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확립하는 거 실패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는 뭐냐면 문법일 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뉴턴이 그죠 확립하려고 확립하기를 이제 실패했던 이 법이라는 얘기를 실제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더슨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게 더슨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돼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don't make the cut as part of the one 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 그래서 물리학 수업에서 얘기되어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기되어지는 그래서 문법일 때는 이건 과거분사가 된다는 거예요. 얘기되어지는
1차원적인 얘기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부분이라는 과학 원칙에 의해서 아주 단순한 부분으로서 컷을 만들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더 컷이라는 얘기는 오려낸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려낸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그 과학 수업에서 그 언급되어진 아주 단순한 하나의 적절한 것도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의미를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낮부터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Don't make the cut as dimensional 그 story.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원칙도 단순한 원칙 가치도 없다야. 없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컷이라는 개념 뭐냐면은 적절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봐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의미도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밑줄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낼지 안 낼지는 몰라요. 낸다 하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지문도 변형 문제를 할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까지 다 가져야지만 적중이나 아니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넓어지는 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예요. 단순하게 정답 해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그 실력이 늘질 않아요. 자, 갑니다.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죠. 그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Instead 대신에 our education system 우리의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은 turn the life story of these scientists turn from A to B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그 얘기를 그 인생이죠. 이러한 과학자들의 얘기를 바꿉니다. 이 레드에서 금으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단순화 시켜버린다 하는 의미, 이거 자체가.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바꾸고 그냥 수년 동안 그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 수년 동안 한 그 여러 가지 것이 이 레드에 해당돼요. 나비예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바꿔버린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많은 과정들, 아니면 대안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딱 마치 하나가 진짜 간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시간 걸렸던 것을 단순하고 한 가지 것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 의미 자체가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요놈도 의미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다른 이제 단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단어로 그죠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여기서 매직할리의 의미는 좀 반어적이다 하는 것까지 그죠. 뭐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뒤로 가겠습니다.